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분석하는 남자 통계파랑 파랑입니다. 오늘은 커뮤니티와 모듈화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집단에 몸 담게 되잖아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집단이나 단체에 몸 담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어느 집단이든지 간에 구성원 간의 결속력이 크고 작음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정 무리가 형성이 되는데 내적으로 밀도 있는 집단, 커뮤니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커뮤니티라는 개념은 워낙 뭐 인터넷상에서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익숙하실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인간 사회의 그런 측면을 네트워크 분석으로 이렇게 적용하여 보면은 결과적으로 모듈화 지수 Q라는 것을 통해서 커뮤니티를 평가를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 커뮤니티를 평가하는 모듈화 지수에는 뭐 네트워크 인접 행렬 요소, 뭐 총 노드 수, 뭐 개별 노드 연결 선수, 그리고 뭐 네트워크 양방향 연결 선수 이런 것들이 이제 요소로 투입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개별 노드 뭐 연결 선수의 합이라든가 소속된 집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도출을 할 수가 있더라. 자, 그렇다면 R을 통해서 어떻게 분석을 수행하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iGraph라는 어떤 이런 패키지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iGraph를 먼저 실행을 하시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떤 기본적인 전처리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Graph Disjoint, 뭐 Union, Add Edges 이렇게 선들을 이제 이렇게 더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떠한 이제 이런 플롯을 도출을 했는데 결과가 어떠한 형태인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타났으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이런 번호가 있잖아요. 이런 번호별로 이렇게 무리가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무리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사회에서도 뭐 워낙 뭐 자주 나타난 현상이다 보니까 이렇게 무리지어서 과연 이제 뭐 비슷한 게 그냥 엮여 있는 결속력이 강한 그런 집단 개체들은 과연 어떤 형태들인지 이렇게 우리는 한눈에 플롯으로 살펴볼 수가 있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네트워크 분석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개념 커뮤니티와 모듈화를 이렇게 실행을 해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